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유혹의 절대 법칙 17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재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아마 어린 시절의 추억일 것이다.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은 대개 부모와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모처럼 대해준다면 상대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올 것이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 채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상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부모 자식 관계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의존하려는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에로틱한 욕망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 본능을 에로틱한 욕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부분은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무작정 좋게만 보려는 성향이 있다. 사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실이 있고 어린 시절이 마치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처럼 감상에 젖는다. 우리는 고통을 잊고 즐거움만 기억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어린 시절을 갈망한다. 어린 시절을 희구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는 자연히 애정을 그리워하는 강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심리 저변에는 성적인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의존심과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상대는 모든 관심과 사랑과 성적 매력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어른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을 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였던 그 어린 시절 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진짜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시기인데 그때 그 약함, 괴로움 이런 걸다 잊어버리고 즐거움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이유는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시절과 비슷한 뭔가 정서, 그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뭐든지 뭐그말 그대로 즐길 수만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진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 모두 의존하던 그 시기의 그 감정을 상대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상대는 내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좀 매력적인 얘기죠. 그래서 뭐 사실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되게 의존할 수 있게 믿음직한 남자를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네 가지 심리 유형. 이 보호 본능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심리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아기적 심리입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정이 일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죠. 바꿔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주시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에 착안해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상대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준다면 상대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돌봐주고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유혹하려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따사롭고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유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의 삼각관계도 인간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는 최초의 에로틱한 심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이제 분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그 자식이 원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모든 사랑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고려해 봤을 때 상대를 유혹하려면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뭔가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이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면은 상대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유혹에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용하려면은 상대에 대한 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지 그 아이가, 그분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되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쁜 기억은 되살려주지 않고 부모에게서 느꼈던 좋은 기억만 되살려준다면은 상대는 나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심리는 뭐냐면은 이상형을 꿈꾸는 심리라는 겁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워너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자 어린 시절에 꿈꾸던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뭔가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성인이 되고 하면서 자신이 그걸 꿈꾸던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이상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로서의 보호본능입니다. 이건 이제 유혹자가 부모가 아닌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자가 부모가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고 싶게끔 만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유혹자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자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나에게 뭐랄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서 상대를 막 자꾸 보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로서의 보호 본능을 상대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다면은 나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이제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본능의 핵심은 이제 부모의 영향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감정, 상대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그때 그 감정을 되살려주는 게 결국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상대가 내게 매료되는, 상대가 내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 17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대가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부모로부터 좋은 감정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고, 나쁜 감정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잘 피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상대가 뭐 나로 하여금 나에게 뭔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법칙 뭐였죠? 17번째 법칙,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그래서 상대의 그 보호 본능을 잘 자극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유혹의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17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 24가지의 법칙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24가지 법칙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할 길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